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7번째 시간, 법인 등기부 등본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성립이라고 상법 규정이 있는데요.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상법 172조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회사는 법인 등기, 그리고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이 나와야지 회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회사의 설립 등기일 자체가 회사의 영업 개시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립 등기사항은 어떤 게 들어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등기사항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처럼 정관의 절대적인 그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 밖에 다양한 사항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법 규정을 통해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들어가 있었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주의 금액,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자본금의 액, 만주 곱하기 5천원 하게 되면은 5천만원이라는 자본금의 액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떼게 되면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가 들어가고요. 네 번째는 주식 양도에 따른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때는 그 규정. 네 번째가 좀 중요한 규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 양도 제한이라는 규정을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혹시라도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아무한테나 주식을 팔게 되면은 회사에 갑자기 공경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라 라고 네 번째 주식 양도 제한 사항을 넣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법인 등기사항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 하였다면은 이 부분도 법인 등기사항으로 들어가고요. 지점 소재지. 지점 소재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무상으로는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다 하더라도 지점 소재지를 등기를 칠 수도 있고요. 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점이 나면은 법인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변동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고려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산 사유를 정한 때 그 기간과 사유. 그다음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는 그 규정, 그리고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내용, 그리고 사내이사, 사외이사, 각종 그 임원이라고 하는데요. 등기 임원이라고 합니다. 세법상은 등기 임원이냐, 등기 임원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 임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요. 등기이사, 등기감사, 그 다음에 상근도 있고요. 비상근도 있는데요.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로 표기를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반드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찍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내 내부적으로는 이사라고 하지만은 등기상으로는 찍혀 있지 않다 그러면은 세법상 등기 임원으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임원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이사 또는 집행사원의 성명 주소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는 대표이사라고 각각 찍혀 있게 되면은 각자 대표인 것이고요. 또는 공동대표이사라고 두 명이 찍혀 있게 되면은 공동대표입니다. 요거는 사후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대표 같은 경우는 각각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갖고 효력을 발생되는 게 각자 대표고요. 공동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공동대표 2명 또는 3명 공동대표 도장이 다 들어가야지 그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하는 것이 공동대표 이사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